안녕하세요. 저는 김포에 있는 신선당입니다. 만나서 반갑습니다. 이 선생님이 또 제가 또 저번에 사전에 이야기 듣기로는 이 부동산 쪽으로 또 선생님 명하시다고 말씀 들었어요. 강남에 좀 큰 부동산 하시는 분들은 저를 또 신선당을 많이 찾아주신 분들이 많이 계시죠. 사실은 그때 한동안 그 굉장히 좀 유명했던 게 뭐냐면 저도 모르게 그때 여러 분들이 찾아오셔서 우리 집은 언제 팔리겠습니까? 우리 건물은 언제 팔리겠습니까? 이런 질문들을 많이 오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. 네. 그런 분들은 몇 월 몇 시에 어떻게 생긴 사람이 얼마에 산다. 이게 또 이제 착착착 이제 이렇게 잘 이렇게 맞았고 정확하게 오전에는 어떤 사람이 오고 오후에는 또 어떤 사람이 오신다. 근데 오전에 팔리는 사람은 얼마에 팔리고 오후에 파는 사람은 얼마에 팔리니까 오후에 팔리시는 게 낫겠죠? 라고 해서 그걸 또 실수하지 않고 또 이렇게 기다렸다가 정말 이렇게 파셔갖고 조금 나름대로 또 이해를 보신 분들이 계십니다. 아, 그러면 선생님의 전문은 약간 이런 거였겠네요. 안 나가는 땅을 팔게 하는 약간 그런 쪽으로 좀 유명하셨던 것 같아요. 근데 사실은요, 그거는 이제 매매운이라고 얘기합니다. 지주 또는 건물주, 그 매물을 갖고 계신 분들의 어떤 이동수, 동택이라고 얘기하죠. 또 매매운 이런 걸 봐서 이거는 언제쯤 나갑니다 라고 하는 게 거의 실수가 없더라고요. 그런데 매매운이 없는 분들이 그 이거는 뭐 내놓은 지 6개월이 됐습니다, 1년이 됐습니다, 내놓으면 언제쯤 나갈까요?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질문을 하시는데요. 급하신 분들이 계시거든요. 그런 분들은 저희가 이제는 여러 가지 또 방법을 쓰는 경우가 있죠. 그래갖고 이제 매매운을 좀 불어넣는다든가 아니면은 그거를 좀 매매가 될 수 있게 또 재를 지내서 정성을 올려서 파는 그런 방법이 또 없지 않아 있습니다. 지금 이 어쨌든 매매운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 매매운은 그러면은 만약 내가 땅을 가지고 있는데 이 땅을 팔고 싶다 그러면은 좀 이 매매운이라는 게 좀 들어왔을 때 파는 게 어떻게 보면은 좀 더 좋은 거겠네요. 아, 그렇죠. 매매운은 이제 들어왔을 때 이제 제값을 받는다라는 말이 있잖아요. 그리고 이제 또 제값을 못 받는다 하더라도 그거를 매매를 하시고 예를 들자면은 내가 이 땅을 팔아서 아니면 축소를 한다든가 아니면 좀 더 넓힌다든가 그랬을 때 어떤 매매운이라든가 문서 변동운이 있으신 분들은요 뭐 1,000만 원 정도 예를 들자면 손해가 보신다 하더라도 지금 새로운 터전이 더욱더 좋기 때문에 그거는 빙상의 일각이니까 지금 손을 보신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를 매매를 하시고 새로운 문서를 꼭 잡기 바랍니다. 이런 조언을 해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. 지금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. 누가 봐도 이 땅이라든지 이 건물이라든지 이 집은 너무 좋은 집이고 내가 봐도 되게 좋은 집인데 이상하게도 너무 안 팔려. 이런 경우 왜일까요? 그건 이제 뭐 지신 뭐 이런 거 어떤 그런 분들이 뭐 변동이 있으시다 아니면 노하셨다 이런 분들을 말해갖고 성주를 달래줘라 아니면 지신을 달래줘라 어떤 그런 걸 갖다 치성을 하고 고사를 지내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. 근데 그것도 일종의 방법 중에 하나는 맞습니다. 하지만은 지금 말씀하시는 거를 쭉 들어보니까요, 그 질문 사항을 들어보니까 그거에 분에 넘치는 문서라든가 아니면은 그 변동이 돼서는 안 되는 자리라든가 이럴 때는 아니면 조상이 돌봐서 아니면은 정말로 시와 때를 또 기다려야 되시는 분들은요, 우리 같은 분들이랑 좀 상담을 하셔가지고 선생님이 이걸 꼭 지니고 계셔야 됩니다. 왜냐하면 이게 비빌 언덕이고 씨앗이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급하다고 해서 잃어버리시거나 아니면 매매를 하신다 그러면 안 됩니다 라는 말들이 나가는 경우가 간혹가다 있습니다.